안녕하세요. 오늘은 3일차. 어제 어떠셨나요? 아, 뭐 어떻고 뭐 날씨는 너무 더운데 어제는 그 과일 시장 가서 맛있는 과일 이 당분 섭취를 너무 하니까 아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 진짜요? 아 근데 아 이틀 동안 좀 죄송한 게 너무 로컬 시장 돼가고 로컬 허거 먹이고 이러니까 아 손님이 오셨는데 저는 한 번이라도 대접을 한번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전 지금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 잡혀가는 느낌이에요. 대체 저를 어디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 네? 오늘은 네. 뷔페. 나 뷔페 식당 너무 좋아요. 사실 제가 얘 영상을 봤어요. 근데 뷔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아, 저 진짜 저 대한민국에 처음 왔을 때 뷔페 식당이라고 해서 저는 다 썩은 음식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뷔페 식당인 줄 알고 뷔페를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사는 동네는 뷔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돈 내고서 막 먹는 음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돈을 얼마 내고 이걸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 먹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애가 뷔페예요. 오, 처음에 뷔페인 줄 알고 썩은 음식인 줄 알았어. 왜 사람들이 날 썩은 음식 먹이지? 그래서 아이 자본주의 너무 나빠 이러면서 오해했던 적 있어. 너무 나쁜 자본주의야 이랬던 적 있어요. 제가 대만이라고 했을 때 잘 사는 나라고 그리고 대만은 땅은 적지만은 약간 이제 그 잘 산다라는 그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뷔페 식당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너무 기대도 되나요? 네. 예. 지금 저희가 도착했는데 앞에 보이시나요? 여기가 어디예요? 타이베이의 뷔페인데 샹스 텐탕. 이게 이름이 먹거리 천국 이런 느낌. 완전 천국. 와 너무 좋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만식 음식도 좀 많거든요. 궁금한데 한식도 있나요? 김치가 없습니다. 김치가 없어요? 오케이. 저 그러면은 미래 씨 추천해주는 음식부터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그러니까 이쪽이 다 대만식이거든요. 이제 보면은 대만식 만두 해서 그런 이런 음식들. 베이비 만두. 와. 어머. 뭐, 이렇게도 됐나요? 아 이거를 통째로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통째로 갖고 가는 거예요? 이건 너무 무식하다. 이렇게 조심하세요. 손 조심하세요. 좀 진작에 알려주지. 나 이렇게 갖고 갈 것 같아. 일단은 뷔페에 오면은 뭐든지 많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양배추. 너무 맛있는 향나.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건 약간 저 지금 담느라고 정신이 없어. 아니 뭘 이렇게 많이 담아. 아, 한 개씩은 먹어봐야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돼지피를 떡으로 찹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나 이것도 궁금해. 그럼 얘도 한번 먹어보자. 아니 여기가 하이라이트다. 여기가 그 우육탕이라고 네. 소고기탕이 있거든요. 이게 남쪽 음식이에요. 대만의 남쪽 음식인데 진짜 너무 개운하고 맛있어요. 이건 뭔가 약간 생선인 거 아닌가? 생선? 아 이게 생선으로 우린 탕이고 이게 이제 소고기로 우린 탕. 그럼 저는 소고기? 오케이. 이게 뜨거울 때 바로 넣어야 돼요. 아 그래요? 뜨거울 때 바로 넣어서 익히는 거예요. 약간 샤브샤브 같은. 아 아니 이것도 대만 전통 그거다. 이거는 뭐예요? 무떡이라고 무 갈아가지고 떡으로 만든 건데. 무예요? 무를 갈아서 떡으로 했어요. 나 이거 궁금해. 한 개씩 먹어볼까요? 네 한 개씩 우리 먹어봐요. 이거 오리다. 나 오리 좋아하는데. 아 이 옆에 오리 이거 썰어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오리 썰어주세요. 셰프님 오리. 우와. 우리 싸주셨네. 이것도 진짜 별미거든요. 오. 이건 살짝 고급 요리. 아 이건 고급. 약간 이건 뭔가 약간 그 청와대에서만 먹는 요리. 귀빈이 오셨을 때. 아 그렇구나. 너무 신기해. 세세니 감사합니다. 그럼 가볼까요? 와 뭐야 여기 또 우리 싸주셨네. 어머 어떡해. 우리가 일단 여기 다 갖다 주셨어. 와 너무 감사해요.
어머, 식사를 해볼까요? 와! 와, 너무 많아서 어느 거부터 먹을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거 먼저 먹을 거예요? 저는 오리고기. 아까부터 오리고기가 보였거든요. 그래요? 저는 먼저 국을 먼저 한 모금 하고 그리고 한번 먹어볼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부터 되게 궁금했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와, 생선? 너무 어때요? 맛있어. 여기다가 밥 말아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와, 너무 맛있어. 밥 맞아요? 밥이랑 넣어서 같이 먹어도 너무 맛있고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어. 한 여름에 이거 먹으면 약간 보양식 금방 될 것 같은 느낌. 저는 이제 소고기 국으로 가져왔는데 저는 생강을 좀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아, 생강 맛이 아, 너무 속 시원한 느낌. 요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전 이거 종류가 달라요. 너무 미쳤어. 아니 왜 여기가 이렇게 먹거리 천국인지를 알 것 같아요. 음식 천국. 자, 그름이 낫게 찝죠. 그 메인 셰프님이 말아준 오리 한번 먹어봅시다. 전 이거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요. 진짜요? 이거 북경오리라고 서울에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는지 이거 또 맨손으로 먹어줘야지 또 제맛 나거든요. 뷔페인데 오리가 엄청 두툼한 게 오리가 하나도 안 뜨거든요. 이런 그 전 같은 데다가 싸 먹으니까 약간 쫄깃쫄깃한 식감도 있고 그리고 담백한 고기 그 식감 있잖아요. 이건 잘 어울려져서 너무 좋아요. 근데 시원한 오이 맛도 더해져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 오이랑 파랑 싸주셔가지고 조화가 너무 좋아. 여기는 양배추 볶음이 되게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살던 고향도 양배추 볶음이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양배추에다가 고추를 넣어서 많이 볶아 먹어요. 그럼 맛이 비슷할. 한번 먹어봐요. 궁금하네. 저한테는 생소하거든요, 살짝. 그래요? 네. 얘는 간이 덜 돼 있어가지고 밥에다 먹지 말고 그냥 맨 음식으로 그냥 먹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고향에서 먹었던 것은 좀 뭔가 자극적이고 무조건 밥 반찬으로 먹어야 돼요. 맛있어. 역시 밥집. 아, 언니 그거 먹어볼까요? 아까 궁금하다 했던 돼지 피떡. 한국에는 없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없는데 이거 북한에는 있어요. 우와! 뭔가요? 피떡은 아니고 피밥이라고. 밥처럼 해먹어요. 이것도 그 찹쌀 넣어가지고 맞아요. 쫀득쫀득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먹어요. 원래는 순대를 하다가 터져가지고 터진 나머지를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그걸 이제 밥을 했는데 이렇게 됐어. 근데 얘는 이제 떡으로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북한은 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피밥이라고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피떡으로 이렇게 만들었네요. 피를 넣어서. 비슷할지. 맛 똑같아. 뭐야, 이거 대만이랑 나랑 운명인가? 신기해. 너무 맛이 똑같아. 이제 한국 분들 중에 좀 생소하니까 못 드시는 분들 좀 있는데 고향의 맛. 고향의 맛을 찾다. 신기하다. 완전 똑같아요. 근데 얘는 이제 떡이다 보니까 뭔가 쫄깃쫄깃하고 식감이 약간 떡 맛인데 북한은 약간 밥. 근데 맛은 똑같아요. 어차피 쌀로 만드는 거라서 똑같아. 신기해. 아까 무떡. 이거 무떡도 있잖아요. 무로 만드는 거예요? 네, 이게 아침에 자주 먹어요. 대만 분들이. 소화 잘 되라고? 무가 소화 잘 되거든요. 얜 더 맛있네. 저는 돼지 피떡보다 무떡. 얘는 진짜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맛. 왜냐면 뭔가 떡은 같으면서도 약간 야채 맛도 나면서 고소하고 너무 맛있다. 그래요, 진짜. 난 얘는 마지막에 먹을래. 왜냐면 나 북한에서 하도 옥수수 많이 먹어서 그렇게 얘를 좋아하진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많이 드셨어요? 이런 작은 거? 이런 애는 난 아마 큰 것만 먹었어요. 근데 얘 너무 궁금하다. 왜 이렇게 옥수수를 드시지? 이 옥수수
아니 이걸 먹는다고요? 북한 이런 거 안 먹어요. 이거 익지도 않은 거 이거 왜 먹어? 이거 따면은 범죄예요. 애기. 애기를 이거 익지도 않은 거. 자려지도 않은 걸. 어머 나 이거 먹는 건 진짜 상상도 못했어. 저도 여기서 처음 봤어요. 이거를 막 호거에도 넣어서 먹고 그냥 이렇게 데쳐서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약간 이거 식감이 되게 궁금해. 맛있긴 하다. 왜 먹는지 알 것 같아. 북한 분들한테 이 맛을 알려주면은 북한 강냉이를 초토화 만들 것 같은데. 북한 없었어. 큰일 났다. 강아지지도 않은 거. 그래 맞아. 북한 가뜩이나 북한이 식량난 때문에 고생하는데 더 고생하게 될 것 같아요. 알려주면 안 되겠어. 나만 먹는 걸로. 예, 회도 준비해 주셨는데 이제 궁금한 게 사실 한국에 회를 엄청 자주 먹잖아요. 많아요. 그러면 이웃 북한에도 많이 드시는지. 북한에 회 있어요. 북한에 회가 있는데 저는 이제 내륙 지방에서 살다 보니까 이거를 많이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 회는 저한테 굉장히 생소한 음식이에요. 이거 이제 동해 바다라던가 서해 바다를 끼고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먹어요. 와 똑같다. 그래서 제가 그 살던 곳에는 항상 이 생선을 절인 생선 해가지고 구워서 먹었지 이렇게 생거를 못 먹었어요. 대한민국에 와서 이 회를 먹는데 한국에 와서 먹은 회가 너무 맛있더라. 비리지도 않고. 그게 가장 충격이었어. 생고기를 이렇게 먹을 수 있다고? 그 이후로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전 아직도 연어회랑 참치를 못 먹어요. 빨개가지고 너무 불쌍해. 근데 또 하얀색은 괜찮아. 피가 없어서. 근데 이거 이런 건 피 색깔라서 불쌍해. Sorry. 안 먹을래요. 그리고 대만 서민 음식 중에 루웨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간장 안에 소스 안에 절여가지고 예, 겉에 두부가 이렇게 간장에 절여있는 느낌? 한번 먹어볼까요? 나는 이거 먹을래. 날개. 북한에 이런 맛 있어요. 우와. 이거는 약간 간장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반지 같은 데다 넣어서 하잖아요. 북한은 닭곰이라고 해가지고 중탕해가지고 7, 8월에 가장만 해먹어요. 영양식으로. 근데 이거 먹으니까 뭔가 익숙한 맛인데? 저는 오히려 진짜 익숙하지 않은 맛? 근데 얘가 서민음식 치고는 너무 제일 거컬인데 제일 맛있어. 이거 완전 서민음식이거든요. 얘는 왠지 맥주랑 먹으면 진짜 엄청 많이 먹을 것 같아. 아까보다 맥주. 얘 미쳤어. 왜 이렇게 맛있어? 그러면 저희가 많이 먹었는데 사실 뷔페 하이라이트는 디저트. 전 그 말이 언제 나올까 기다렸어요. 아니 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배불러요. 아, 근데 저는 무조건 뷔페 오면은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그 디저트거든요. 아이스크림이요. 아이스크림 앤 디저트. 뭐 있는지 가봅시다. 오케이, 렛츠 고. 여기가 특이한 게 이 집의 수제. 하겐다즈는 한국에도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따로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이 수제 이제 대만. 예, 약간 전통을 좀 보여주는 패션프루트, 과일 이런 거 있고. 와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와 너무 많아. 그리고 이제 땅콩. 땅콩 대만 사람들이 땅콩을 되게 많이 먹어요. 땅콩도 고소하니까. 그러면 본인 취향대로 한번 먹어볼까요? 그러면 나는 여기다 먹을래요. 꽃갈콘이다. 너무 맛있어. 이미 드셨어? 너무 맛있어. 와 이거 수제가 진짜 어떻게 밑에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넣. 와. 언니 내일 출국인데 아 시간이 너무 빨라요. 어제 온 것 같은데 벌써. 내일 출국이요. 그러니까 네. 너무 아쉬운 것 같아. 그럼 언니 3일 동안 대만 여행 어떠셨나요? 대만을 되게 제가 좋아해요. 와보지는 못했지만은 이 대만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여행을 한다고 하면은 꼭 대만 여행을 제일 먼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래 씨가 저를 이제 초대해줬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가 제가 제일 바쁜 시기예요. 놓치면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왠지. 그래서 아 모르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스케줄을 맞췄는데 딱 3일 동안 이거 대만 투어를 하면서 느낀 게 첫 번째, 대만의 이 문화가 예절, 그리고 친절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나랑 너무 잘 맞아서 그게 첫 번째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관광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음식 같은 것들이 나랑 정말 잘 맞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중요한. 그 음식이 너무 맛있어. 그냥 오늘은 따차는 여기까지. 이번에도 잘 대접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는 마지막까지 잘 먹다 갑니다. 예, I love you 대만. 미래 씨 이 유튜브가 대만에 잘 정착을 해서 대만 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좀 듬뿍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다음에 대만 여행을 한 번 더 오고 싶어요. 계속 오고 싶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